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행기 종족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전투기 모양의 비행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가 무척 좋아요.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난이도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종이, 가위 이렇게 필요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색종이를 절반을 접어주세요. 접으시고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꾹꾹 눌러주시고 펼쳐주세요. 다시 또 절반을, 맞은편도 절반을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주시고요. 이번에 종이를 뒤집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절반을 접어주세요. 꾹꾹꾹꾹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펼쳐줍니다. 종이를 옆으로 돌려서 또 절반을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주시고요. 잘 보세요. 짠.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꾹꾹꾹 눌러주세요. 종이가 열리는 면, 이곳에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꾹꾹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종이를 뒤집어서 방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 종이를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쪽은 이 선 보이시죠? 여기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꾹꾹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펼쳐주시고 뒤집어서 똑같이 또 접어주세요. 펼쳐줍니다. 이제 잘 보세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접어졌던 면을 펴주시고요. 맞은편도 펴주시고 종이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는데 방금 여기를 접었잖아요. 선이 보이시죠? 이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 종이는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기 쉽고 여기는 선이 보이시죠? 방금 접어졌던 선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종이를 안쪽으로만 넣어주세요. 천천히 하시면 따라하기 쉬우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뒤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펼쳐주시고 접었죠? 기준선 보이시죠? 여기에 맞춰서 종이를 펴주세요. 선 따라서 움직여주시고 접어주세요.
선 보이시죠? 안쪽으로 접어주는 선. 꾹꾹 눌러주세요. 뒤집어줍니다. 종이가 이렇게 접어지는 면이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쪽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제 가위를 사용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 높이까지. 보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날개를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바깥으로 접어주세요. 접으시고 나서 꾹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꼬리날개입니다. 꼬리날개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앞날개가 완성됐고요. 꼬리날개 날개 상단부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짠, 완성됐죠? 꾹꾹 눌러주셔야지 이제 비행기 모양이 예쁘게 잡히거든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완성, 완성, 완성.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